여기는 경북 안동의 도산면 온가종댁이라고 도산면에 왔습니다. 여기 도산면 온가종댁 이렇게 선비술래길에서 술래길에 안내했고 온가종댁입니다. 근데 우리 강아지가 아주 아주 왔다고 무지하게 지저댑니다. 이렇게 이 온가종댁은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뭐볼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뭐 CCTV로 무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안에 들어갈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 온시 종가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보니까 뭐 있는데 주소도 있고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와집이 있어서 안동에 여기 온해 초등학교에 납품하러 왔다가 이렇게 한옥 종가댁 한옥집이 있어갖고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뒷문이죠. 뒷문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CCTV로 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옥 우리 유튜버들은 이제 한옥을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글로벌하게 세계 친구들이 한옥의 풍미를 이렇게 구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종가댁 온가종댁이니까 뭐 온시 종가댁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팻말이 있네요. 자 이렇게 위에서 한번 찍고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가 그겁니다. 여기가 온시 종가종댁인데 인화의 의병 병장 생가래입니다. 고가부분초 지정 현충시설이랍니다. 이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글로벌 프렌드들을 보라고 영어로도 딱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딱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물은 진성 이씨 온계 종파 공파의 종댁으로 1950년경에 온계 본관 진보의 자 경명 온계 시오 정민 선생의 노송정 종댁으로 분가하여 살던 집으로 1920년 온가 선생님이 성균관에 유학하던 동안 퇴계 선생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 집에 5년간 지냈던 유서가 깊은 건물이다라는 거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천천히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딱 해서 맨 끝에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가려서 1990년에 건국 애국훈장을 추서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우리 글로벌 프렌드들도 읽어보라고 영어로 쫙 쓰지만 이 영상이 빨리 지나가면 글로벌 프렌드들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글로벌 프렌드는 영어로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캡처해서 읽으셨으리라 보고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인화의병 병장의 생가래입니다. 생가. 이거 있었군요. 생가고 이렇게 진성 이씨 온계종댁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한국 관광 품질 인증 관광공사에서 관광으로 한답니다. 이렇게 쭉 산받고 뭐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들어가게 뭐 되어 있는 건 없고 그냥 한번 쭉 이렇게 항상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담벼락 위로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우리는 담벼락 위로 이렇게 한번 담벼락 위로 종갓댁 한번 이렇게 종갓댁 이렇게 안에가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뭐 신발도 있습니다.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우리 강아지가 외부인 시집했다고 아주 집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면 이 고송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아주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아지가 나가라고 막 지저댑니다. 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무가 끝내줍니다. 이게 이 나무도 둘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장정 한 네다섯 명이서 하늘을 할 정도 됐고 여기도 뭐라고 써 있습니다. 강아지가 열심히 짖고 있습니다. 따라와서 이건 보호수입니다. 밤나무인데 보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아지가 하도 지저대가지고 이렇게 멍멍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강아지가 더빙을 못하게 아주 계속 애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제가 뭐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우리 강아지가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유 진짜 개똥 쌉니다. 개똥 싸. 제 때문에 진짜 개똥을 싸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뭘 찍으려는데 뒤에서 계속 애드립을 칩니다. 멍멍멍거리고. 아 우리 강아지도 유튜브에 또 한몫을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아유 진짜 저놈 강아지가 개똥 쌉니다. 진짜 이렇게 온갖 종댁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구경 시켜드렸고요. 안에 못 봤고 이렇게 정자도 있습니다. 정자도 이렇게. 여기는 경복안동 온해초등학교 옆에 여기 생가 이렇게 있는 순례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